그 뭐야 그.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다고 들었어. 실사단이 완전히 붕괴됐어. 어떻게 우리 국군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. 차라리 후퇴해서 전선을 가다듬는 편이 나을 겁니다. 난 그런 말은 못해. 우리 군은 건재하고 복귀군을 몰아낼 거라고 내가 장담했단 말이야. 내가 말이야. 후퇴? 아니 어디로 후퇴한단 말이오? 그냥 나중에 다 해주군입니다. 버틸 만큼 버텨야 될 거 아니오? 북한 공산군이 의정부까지 들어왔다 그런 말 있네. 네 각하,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다시 우리 국군이